한국도 뭐 이별후에 앞으로 나아갈 것이라는 그런 다짐이 있는 곡이라고 합니다. 올 시즌 3차, 4차 대회에 출전할 예정이고요. 핀란드도 챔피언이 나온 이후로 피겨 스케이팅에 대한 관심이 많아져서 이제 배우려는 학생들이 시사적으로 많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. 우리나라 사례와 비슷하죠. 네. 애절하면서도 강한 여성의 모습을 잘 표현한 히이라 쿠르키였습니다. 네. 피오나 잘두아 드미트리 스카노프 페이스리스의 We Come One. 정말 멋졌어요. 네, 그랬죠. 이게 좀 굉장히 자극적인데요.